비현실적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 비행이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거의 완전 밤에 도착했어요. 너무 좋아. 아, 들어갈 때 예, 이미 낮과 밤은 저런... 엄청 달라요. 분수쇼도 너무 예뻐. 우와. 여기 뒤에 와서 우리 막 사진 찍고 했잖아요.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못 봤어요. 아, 주택방문가 다시 왔어요. 아까 네. 사진 찍는데 네. 거기서 저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. 야, 좋다. 야경을. 네. 우와. 밤에도, 밤에는 다른 네, 모습이네요. 완전 다른 거. 밤에는 완전 달라요. 도경아 씨랑 가서 좀 사진도 좀 달달한 거 키스 씬 이런 거 좀 찍고 그러세요. 다음에는 마니투어로 가야겠네요.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보내잖아요. 그래서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미니 와인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. 우리 아름다운 오늘을 위하여. 저렇게 조그마한 와인을 저게 쓸만해요. 네, 괜찮더라고요. 네, 양도 딱. 네, 양도 정말 딱 네. 적당하고. 그동안 부부 여행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해서 너무 미안했고. 맞아, 저 갔다 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.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냐. 그거 네. 이틀 시간 빼갖고 그러니까 못 가나. 그거 빼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. 갔다 오고 더 좋아졌죠? 아, 부부 네. 사이가 어떻게. 좀 달라지더라고요. 근데 막 손잡고 다니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네. 약간 팔짱도 끼게 되고. 아, 예, 연애할 때 시절로 다시 네,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늘 아내만 보게 되고 늘 아내와 얘기하게 되고 모든 걸 아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치고 잊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고 서로한테 하지 못했고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되게 많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.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는 이 여행 이후 사랑 많이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잘 더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. 김소연 씨 사랑합니다.